그래서 저는 실무팀에서 그렇게 들었고, 그리고 8일날 아마 저 관훈토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관훈토론하고 당일날 저녁에 뭐 지금이라도 8일날 할 거면은 하십시오. 저는 뭐 그 아마 우리 당에서는 실무자들이 다른 거보다 그 저 기자협회하고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저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. 그쪽으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뭐 항의 내지는 좀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, 저는 뭐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. 네.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 주는 게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우리 요 한 년 더 와봐. 모르겠습니다. 한 년 이거 아주 시원한 데서 지영 이제 늙은 놈을 죽어야 돼. 응?